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백년화평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저희 채팅창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이 많이 됐는데 무슨 일인고 살펴봤더니 탁트라닥탁 탁튜브에서 오신 분들이 아. 예, 또 우리 팬분들이 계셔갖고 아. 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아마 인사를 많이 좀 나누신 것 같습니다. 아, 김타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인기가 아주 많으십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정크로님한테 뭐 비교가 되겠습니다. 아유, 그건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죠, 원래. 아, 그래요? 네.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네. 아, 우리 김태형 기사님, 저 채널 탁튜브. 예, 예. 여기 아주 그 열혈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 네. 감사하게도 굉장히 네. 즐겁게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삼프레TV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또 시간을 또 잘 꾸며주실지 궁금합니다. 네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이제 크게 네. 좀 꼭지를 잡고 왔는데요.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내용을 제가 가장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들을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싶어서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다 수익률이 났으면 좋겠지만 낮았으면 혹시라도 지금이 계좌 수익률이 혹시나 파란색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좀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오늘 좀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했어요. 먼저 그럼 투자 철학에 네.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네.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파란색일 때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 준칙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네 가지를 네. 이제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지금 좋습니다. 지금 계좌 마이너스인데 뭐 네. 투자 철학 이렇게 너무 오래 얘기하고 있으면 아 화나죠? 네네 화나죠. 네. 아, 많이 화나죠. 네. 탁튜브 바로 구독 취소입니다. 화까지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자, 네네. 앙드레 코스토라니 네. 이름은 이제 이태리 느낌인데요. 네네네. 이태리 사람은 아니 모양이군요. 네, 헝가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철학과 미술사 전공하셨고 이분이 이제 항상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예술 쪽이나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이고요. 이 피아니스트라는 건 이제 진짜 네.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약간 투자자이기보다는 좀 굉장히 동네 어떤 빵집에서 이제 아메리카노에 크루아상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시 읽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진을 좀 봤는데 굉장히 이제 1900초반 연도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시긴 한데 아. 예, 그런 느낌 세련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메모에서. 크루아상 맛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99년도에 쓰신 건데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못 하시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좀 영면하셨어요. 그래서 아, 책의 마무리를 다 못 하시고 마무리는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종 에디팅 같은 거 아, 그런 거를 좀 못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13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이 가장 모든 게 좀 집대성이 돼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뜨겁게 그래서.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뭐 돈의 기술 같은 게 직역하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약간 의역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거로 의역하신 분이 정말 잘하신 게 네? 사실은 이제 코스토라니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떤 비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 그다음 예술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잠언 세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잠언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잠언까지 갑니까? 네, 잠언 갑니다. 잠언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투자에는 비법이 없다라는 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설, 강연, 이런 미디어 만약에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었다고 하면 이분이 살아계실 때 아마 3%의 단골로 나오셨어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소속에서 이제 운영하시기보다는 네.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을 하셨던 분이고요. 일찍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언제나 강연을 할 때 처음 말씀이 비법이 없다, 투자는. 네. 아주 기본부터 시작해야 된다. 투자에 왕도가 없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기간 투자로 한 15년 정도 운용을 하면서 이제 보면
좀 여의도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시지만 업계 비업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술을 마시면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하나만 알려달라. 하나만 딱 알려달라. 이거 딱 어떤 비기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정프님도 아시고 우리 네. 이영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비법 하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경험과 맞습니다. 나름의 투자 코어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비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자기가 그 부분을 경험을 한 겁니다. 코스토란의 부모님이요. 이제 그 파리로 유학을 보내요. 코스토란이한테 가서 파리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물론 증권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죠. 근데 사실은 코스토란의 부모님이 재산을 다 잃습니다. 사회주의 어떤 그 정부나 그런 부분에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는데 네. 코스토란이가 다 엄청 잘 모시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언제나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에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 많이 시키잖아요. 뭐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뭐 돈 버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을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한테 지나치게 자본주의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면 오히려 좀 반발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사실 그냥 놀았잖아요. 동심의 세계에서 많이 예, 노셨어요? 저는 예 저는 좀 많이 롯데리아 같은 데서 많이 놀았습니다. 롯데리아 빵 먹으면서 그 뭐 대리버거 최고죠. 그렇죠. 예. 네. 뭐 그리고 야자도 좀 많이 째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시킨다. 네. 용돈을 주면서 용돈 한 10만 원 주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요새 네 5만 원은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다음에 5만 원은 너가 써.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물론 어릴 때부터 이런 자본주의 투자의 경험을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도대체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이 코스토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고 마지막 말 가장 좋아합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네. 어떻게 즐겨요? 지금 즐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다.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네, 저는 되게 즐기란 이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즐겨라. 네. 그래서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즐기는 하나의 우리가 방법 중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에게 투자는 이런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네.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당성을 확보했냐 네. 본인 뭐 스스로가 이렇게 준비도 이렇게 뭐. 네. 그림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네네 아니 글씨가 모르게 화면 되게 준비하신 것처럼 자꾸 화면을 보여달라고 그냥 말로 해도 때로는, 되잖아요 이 정도는 때로는 이런 스크립트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이 마지막 문구 내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고 머리는 오른쪽에 있고 지갑은 미국에 있다. 아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나요? 네. 멋있는 말이네요. 내 심장은 왼쪽에서 네. 뛰고 있고 머리는 오른쪽에 있고 지갑은 미국에 있다. 네네네. 네. 이게 이제 1900초반도에 말씀하신 건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때입니다. 네. 정말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지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코스토라니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장점, 자기의 감정은 사회주의의 어떤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은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네네. 자기는 이성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동의한다. 라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코스토라니가 실제로 디테일하게 익스플레인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는 다 미국에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언어 유희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다. 네. 이런 말씀 되게 멋있지 네. 않나요? 제 심장은 지하에서 뛰고 있고요. 왜 또 지하? 지하요? 갑자기 왜? 보통 나이트클럽이 지하에 있잖아요. 저는 네. 루프탑에 있습니다. 아 루프탑 쪽에. 네, 아 네. 라운지 네. 바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는
라운지 바는 아니고 루프탑. 네. 아, 그냥 라운지 바는 아니고요. 루프탑에서 네. 이렇게 맥주, 생맥주 먹는 거 좋아해서. 네. 네. 지갑이 이제 오래전부터 아내한테 있죠. 아,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여기서 터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지금은 현재는 진부한 논란이 됐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 코스턴의 이 예가 이 비유를 제가 이제 이 책을 언제 읽은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예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보면 이제 코스턴이가 말씀하신 게 자본주의는 크다. 케이크가 커요. 케이크는 큰데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다 라고 음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사회주의는 케이크는 자체는 작아. 작은데 아주 공평하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이거 하나 빼먹으셨네. 사회주의는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지만 네. 진짜 케이크는 다른 데 있다는 거. 엉뚱한 놈들은 엄청 큰 케이크를 지들만 먹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네. 뭐 무슨 저 북쪽에 보면 뭐 그렇잖아요.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북한을 예를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이때 당시에 네.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공평하게 나눠진 각자의 케이크 케이크 조각이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케이크 아주 작은 조각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조각이 더 크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체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우월함이 있다라는 음흠. 그 말씀을 좀 이런 예를 들어서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예를 읽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투자라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내 생각이 올바르게 입증됐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거는 지는 것, 돈을 잃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자체, 행위 자체가 네. 긴장과 스릴감을 준다. 사실은 인간은 어떤 놀이의 동물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셨고 이 투자라는 게 일종의 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더라도 네. 그 즐거움과 긴장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아니 긴장감이 저는 뭐 네. 최고조입니다 정말. 와 마이너스 70 혹시 해보셨어요? 70이요? 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네 많이 보셨죠? 아직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 예. 경험이 와, 많으셔가지고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거의 뭐 해탈. 아 그러고 보니까 거기 사회주의네. 저 중국에 핑핑한 아, 네. 내가 가만두자기 사회주의.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투자 조언을 말씀하면 이제 네. 투자 조언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상상력이 네. 지식보다 상상력. 중요하다. 네, 네, 네. 아, 나 상상력 진짜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지식, 정보, 뉴스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과연 올바른 행위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힘이 정말 투자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분이 1900 초반년도에 말씀하신 네.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사실은 상상력과 창의력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사고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요즘에 작년에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라간 빅테크들 보면은 대부분 막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그 무형자산을 우리가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입니다. 아. 네, 이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잖아요. 이 인텐저블 에셋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과연 이 밸류를 중장기적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고 함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상력은 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야 됩니다. 즉 근거 있는 상상력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네네네. 아무렇게나 좋네. 막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붕 떠 있으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항상 두 발을 땅에 대고 있는 상상력이어야 한다.
전 프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발을 땅에 대는 상상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신의 생각이 좀 잘못됐더라도 네. 네, 신념을 가져라.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이 신념은 저는 이제 코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어를 잘못되더라도 갖고 가되 계속 우리가 틸팅해가지고 잘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 없이 투자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의 투자 철학이 여기서 녹아 있는 건데요. 네.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에 판단의 근거가 있다. 좀 어렵죠 말이. 네.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소설로 가면 안 되고 어떤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거기서 이제 가지를 치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있다.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이 있다. 이 객관성이라는 거는 저는 유연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확신이 있잖아요. 나름의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과 맞지 않는다. 네. 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은 아무튼 최근에 2차전지랑 메타버스 NFT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메타버스라는 게 말이 안 돼.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시세는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움직인 게 객관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되지 않을 거야 해도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게 객관성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춰간다고 하는 게 유연함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유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바로 코어, 확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이란 말, 제 이제 투자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껴들게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버즈 아이의 뷰로, 즉 조감도로 우린 봐야 된다. 조감도. 내가 어딘가를 움직이지만 네. 나를 자기 객관화하면서 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내가 직접 내려다보는 그 객관성, 조감도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내려다 봐야 됩니까? 가지 마주 보면 안 되고요. 마주 보면 안 돼. 마주 보면 안 돼. 컨프론테이션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 네, 네. 그거 이 대면은 네. 내가 이제 팔 때 대면해야 돼 나를. 내가 이걸 팔 때 내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는 거죠. 아이고 등신 좀 너 이래서 이거 되겠니? 이렇게 한번 팔 때는 한번 나를 스스로 한번 마주쳐야 됩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객관성 네. 유지할 때는 조감도 네.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유연한 확신 사실은 굉장히 상충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코스톤라니가 사실은 그 언더라인 이 언더라인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운용할 때 사실은 기본적인 저의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네. 만약에 그 확신이 시장의 어떤 객관성 굉장히 제가 너무 그게 지나치게 스틱하다 뭔가 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바로 유연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계속 잘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네.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네. 네, 네. 확신, 유연한 확신. 유연한 확신.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겸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운용함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저도 이제 매니저지만 매니저들이 가장 못하는 게 겸손함이잖아요. 우리 정품님들 만나시면. 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 스스로가 제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고 그다음에 저는 매일 퀴즈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시세. 매일 저는 제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어떤지를 거의 데일리 좀 짧게는 데일리 아니면 위클리 최소 위클리 정도 아니면 먼슬리로 계속 평가를 당하고 저의 어떤 이 선택을 이 맞고 틀리고를 언제나 저는 이거를 결과를 받아야 되는 매일 시험을 보는 네. 사람이니까 저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 시장의 이 거대한 파도에 맨날 휩쓸리면서 익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건 코스토라니가 정말 잘 말씀을 하신 게 자신의 생각이 옳더라도 그랬습니다. 매일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을 때는 겸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반성해라 이거고요. 생각이 오를 때 겸손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운용을 할 때요. 제가 가장 포트폴리오 딱 짜놨어. 엄청 짜놨는데 성과가 되게 잘 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천재 아니야? 막 나 스스로. 진짜 내 스스로 혼자 혼자만 아니고 사람 들리게
엄청 사무실에 크게. 네. 왜냐면 제 성과를 다 아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진짜 천천. 이럴 때 근데 갑자기 시장이 엄청 갑자기 거꾸로 가면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성과가 워킹할 때 조금 겸손해서 야 이거 내가 이 정도 실력은 아닌데 한번 포트폴리오 좀 바꿔볼까? 약간 밸런싱을 오히려. 좀 한번 리밸런싱을 좀 해볼까? 네. 이러면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이게 사실 십몇 년 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게 정말 잘 맞을 때는 그냥 계속 도치하고 내 생각대로 가니까. 네네네.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신 이상이 되죠. 네. 신 이상.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네. 저도 코스톨라니랑 많이 공감하는 것은 공부가 정말 충분히 되면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공부를 옳은 네. 선택을 해서 내가 정말 네. 옳은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네. 정말 공부만 많이 돼 있으면 네. 아니야. 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나 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가 약간 부족하면 오히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고맙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공부 아,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그럼 계속 열심히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열공 모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바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투자할 때 저는 되게 제가 엄청 쓰고 있는 실제 액션이거든요. 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워킹하지 않아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중을 많이 줄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실이 좀 난 상태에서 뭔가 그거를 더 강화해 버리면 진짜 이 멘탈이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투자 철학이 막 흔들릴 수 있을 때 더 들어가면 확실히 더 경솔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이 말도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술자리에서 보통 이제 알코올 토킹이라고 하는데 아 내가 진짜 어떤 것 저렇게 움직였는데 내가 못 먹었어. 막 아, 이런 살 걸. 네, 저거 살 걸. 저거 아, 팔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뭐 테슬라가 올해 많이 올랐는데 나는 테슬라 살라고 했는데. 네, 내가 나는 옛날부터 테슬라 초창기에 앨런 머스크가 담배 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알아봤는데. 그렇죠. 근데 포지션은 제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네. 지난 시세 연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투자에 네. 쏟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너무 분산하지 말아라라는 네. 거고요. 제가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가장 흥미가 없는 것은 시세 변동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900 초반년도에 이분이 어떤 의미인 그리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 MTS를 못 겪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세 변동에 흥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 아, 어쨌든 시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뭐 흔들릴 것도 아니면 관심 가질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 애플이 맞아, 2% 올랐다. 테슬라가 뭐 3%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너무 시세 변동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태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의 언더라잉은 제가 볼 때는 주가라는 거는 의미 없이 오르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오늘 갑자기 뭐 0.6%가 올랐고 내일 갑자기 1%가 빠졌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저를 포함 이유를 대죠. 어떻게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그 모든 게 다 후행적이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앞으로의 미래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라. 저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네.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고 이제 우리 3프로 같이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이제 지나치게 많은 어떤 유튜브의 활용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노이즈 정보의 바다에서 푹 빠져가지고 네. 제대로 수영을 잘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좀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이제 이 베타 콤플리입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베타 콤플리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연불리가 있는데 어디 콤플리가 어디 라는 거예요? 콤플리가 껴들어. 우린 연불리예요. 예, 연불리가 퍼스트고요. 두 번째가 베타 콤블리를 하겠습니다. 베타 콤블리는 뭐예요? 콤블리? 네, 베타 콤블리. 네. 이게 이제 선반영입니다. 아, 선반영. 이걸 베타 콤블리라고 네, 해요? 네, 네, 네. 그 코스토라니가 1910년대
그 아, 초반에 이때도 선반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이때 얘기한 겁니다. 뭔가 주가가 좋았을 때 좋은 뉴스가 먼저 반영된 거 아닌가를 경계하고요. 지나치게 주가가 안 좋았을 때는 나쁜 뉴스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를 언제나 경계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삼성전자를 그 연초에 막 선반영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사실 이제 지금 빼따꿈플리 제 사실 여기서 언감 얻어가지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실은 좀 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어닝스가 발표됐을 때 뭐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왜 빠져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적 발표에 어떤 가이드라인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 기억 안 나시면 꼭 영상 한번 돌려보시고요. 내용이 괜찮아요. 아, 너무 좋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업의 주가가 좀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오르고 있어. 근데 실적이 진짜 좋아. 그러면 그때는 그 단기간에 너무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정말 빅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정프로님 많이 좀 지루하신 건 아니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 큰 얘기 하지 마세요. 빼타콤플리 네. 나왔는데. 네, 빼타콤플리. 네, 마법의 단어. 네, 5G도 단어. 사실 빼타콤플리의 그 영향에 굉장히 크게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니 이건 주범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건 따로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16시간씩 일하는 거에 기죽지 마라. 이때도 16시간 일했나 봐요. 16시간 펀드 매니저를 해요. 네. 아, 이때 정말 일했나 봐요. 코스터나이가 처음 초반년도에. 사실 근데 저도 지금은 뭐 주 52시간 뭐 운영사도 뭐 그런 거 있어서 막 그렇긴 한데 사실은 매니저들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엄청나죠? 많습니다. 네, 많아요. 왜냐하면 뭐 출퇴근이 좀 자유롭고 막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잘 때도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봐야 되고 뭐 밤에도 또 미국 시장 보고 가야 되고 다 합치면은 16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그러면 나는 절대 매니저와 경쟁하니까 이길 수가 없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16시간 고민한다고 해서 더 네.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인가요? 사실 굉장히 비슷한 답인데요. 이런 그럼 겁니다. 그냥 맞다고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거의 비슷하면? 네, 비슷한. 자꾸 해줄 수 있었잖아요. 답, 네. 김창님 정답에 능력 가까운, 있잖아요. 정답에 가까운.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 예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제 A라는 펀드 매니저의 한 예를 들게요. 네. 보면 우리가 이제 회의도 하고 뭐 그다음에 고객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탐방 가면서 이제 차에서 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토라이가 강조한 생각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루틴한 업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계속 이 창만 네. 보고 있다고 해서 신선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모니터를 7개 정도 보는데요. 네. 보통 6개 많이 보시던데 하나는 야동 전문인가요? 네. 왜 7개를 보시지? 채팅용으로 하나. 채팅용으로.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7개 보면요. 하루 8시간 금방 갑니다. 정말로 멍하게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보고 근데 제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매일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아주 가끔. 네. 영미사님은 몇 개 쓰세요 모니터? 저는 모니터 2개밖에 안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확실히 저는 뭐 제가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아, 생각하시는 분이랑 모니터만 보시는 분이랑 좀 다르네. 그래서 이제 네. 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네. 투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네,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코스트라인의 결론이고 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계속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정보는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인생을 즐기면서 계속 네. 생각을 해라.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정프로님도 공부하자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정보 많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걸 사실 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잘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걸로, 내 걸로 만드느냐.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에 일맥 상통한 게. 그래야 이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자기만의 계속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네. 호흡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만 많으면요. 네. 정보만 날려서 병렬식으로 정보만 나열한 상태에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종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과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될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떨 때는 저는 우리 염블리 우리 염승환 이사님한테 빠따라도 맞아가면서 차라리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혼자 잘 못하니까. 아. 빠따 염블리 어때요? 진짜 강의 하나. 빠따 염블리. 빠따 염블리로. 무리수 좀 던지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라고 뭐 늘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늘 투자 성공하세요?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지 저도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10개 던지면 3, 4개. 이게, 네. 이게 참 대단한 게 네. 계속 던져요. 결국 하나씩 터져요. 그게 베이브루스죠. 네, 맞아요. 터지더라고요. 네. 베이브루스 얼마나 헛수익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빠따 염블리 한 번만 더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다이어리는 잘 많이 판매가 되나요? 다이어리요? 네네네. 네이버에서 3% 네. 다이어리 검색하시면 되는데 하나 드릴까요? 아, 제 있는데요. 네. 네. 아니 제가 안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아 다이어리에 아, 우리 김탁이 아, 우리 여기 염블리님이랑 우리 정프로. 아 다이 왜 나는 없냐? 네. 아, 내년에 뭐, 넣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다이어리. 네네. 탁트라 탁탁. 네. 탁탁. 상당히 그때 멘탈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얘기도 좀 하시지. 네. 아, 선물을 잘 받았는데요. 네.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내 계좌가 네. 파란색일 때 체크해야 될 네 가지 이거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를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죠. 10분 네. 좀 더 남았어요. 좀 더 남았어요.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이면 너무 제가 행복하겠지만 다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파란색인 분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빨간색이라 그래도 지금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평생 하시면 맞아요. 결국에는 파란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코스톨라니도 그런 말씀 했거든요. 오늘 코스톨라니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하면 평생 동안 두 번의 깡통 차지 않는 사람한테 투자 조언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저한테는 구하셔도 돼요. 아, 두 번 정도는 전 세 번 실패했으니까. 진짜 완전 네. 정말 네, 완전 깡통. 아, 그래요? 네, 네. 완전 올인. 네. 그래 가지고 그 저는 한 번인데. 염블리님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탈라니의 조언에 따르면요. 네. 한 번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일부러도 한번 하세요. 저 따라서 한번 오세요.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이면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주변의 권유, 그냥 뉴스, 그냥 이벤트에 추종해서 의존해서 산 종목들을 빨리 발라내세요. 네. 아, 그리고 그 비중을 바로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네. 그게 50%가 넘는다. 그러면 일단 반성하시고 일부 그런 종목들을 줄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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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지난 6개월. 제가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사실 MTS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돼 있으니까 되게 쉬울 거예요. 최악의 종목 10개를 한번 추려내 보시죠. 네, 종목 중에 네, 최악의 종목 수익률 있잖아요. 최악. 수익률 해서 수익률도 있고 네. 전체 이제 우리가 손실 본 금액 해서 10개 정도를 우리가 사실은 뭐 이건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10개 종목을 추려내고요. 추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공통 부모를 찾아내야 됩니다. 공통 부모. 네. 10개를 샀을 때 다 각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10개 정도를 해보면 제가 해봤어요. 사실 이걸 네. 저는 이거를 수시로 하는데 손실이 나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아 돼요?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연초에 9만 원에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을 100만 원에 샀어. 그러면 지금 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쫙 발라내면 그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갑자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안 사면 뭐 살래?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충동적으로 포모로 살 수도 있고 그때 9만 원 올라갈 때 그러니까 LG화학은 야 전기차를 안 사고 뭐 할래? 뭐 이런 추천 아니면 뭐 본인이 뭐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어떤 뉴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10개 정도를 한번 그걸 적어야 돼요. 적은 다음에 왜 샀을지를 하나씩 적어보면요 네. 공통점이 발견되고 이 공통점은 다시는 안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하지 말자. 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아니,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약간 네. 약간 감이 옵니다. 와요? 인덱스 펀드인가요? 아니요. 네. 저 너무 많다고 해요. 증권사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돼요.
그럼 앞으로는 애널리스트만 안 듣기. 어때요? 앞으로는 애널리스트만 안 듣기. 아, 그런가요? 네. 공통점은 그거면 네, 안 듣고 하면 1년 해 보는 거예요. 네. 안 듣고 한 1년 해 보는 거예요. 네. 철저히 귀를 막고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 말을 듣지 말고 대신 보고서만 살짝 보는 거죠. 왜냐면 직접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그런 거면 그런 거라면 로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로데이터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최악의 종목을 한번 추려봐서 그 공통점을 찾아내보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자고 이제 잘 주무셔야겠죠. 잠자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자고 일어났는데도 지금 손실이 난 종목을 내일 아침에 살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안 해. 안 해? 안 사. 그럼 파세요. 셀. 예? 셀. 마이너스 지금 40몇인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너, 아, 이제 네. 오를 때 되겠죠, 설마. 그게 이제 아무튼 많이 밸류에이션이 싼가요? 매력적인가요? 이게? 네,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떤 빵 터지는 뭐가 있나요? 정치 테마 준가요? 아니 이제 빵 터져서 지금 가격이 됐어요, 얘는. 빵 터져서 밑으로? 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네. 이건 좀 이제 좀 PR 한 5배짜리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밸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악유를 많이 하는데 술자리에서 네, 네. 저는 PR 5배짜리가 2배, 3배 가는 걸 많이 봤어요. 네, 진짜 많이 봤어요. 십몇 년 동안. 아, 그래요? 네, 30, 40% 그냥 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철저한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마진은 단순히 싸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네, 이 싼 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 회사만의 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자가 무너진 상태에서 단순히 싸다 이런 거는 안전장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정프로님이 마이너스 40% 들고 있는 종목은 제가 모르겠지만 해자가 무너진 게 아닌가, 그 회사만의 어떤 경쟁력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니, 나,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애시당초 없었나요? 애시당초 없었어. 애시당초 없었어. 그러면은 그 M&A를 한번 기다려보시죠. M&A. M&A? 네. 나중에 이제 스펙 같은 거 해가지고 껍데기 회사가 될 거잖아요. 이제 껍데기. M&A 당했어요, 근데. 당했는데 이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당했어요. 지금? 한참 빵 터져갖고 저는 이제 네. 막 빵 터졌죠. 얘가 네. 이렇게 됐네. 그래서 빵 터져서 막 마이너스 50, 60 갔어요. M&A 됐어. 내면이 될 때 잠깐 한 10% 오르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50에 팔긴 좀 애매하잖아요. 아, 네. M&A 됐는데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내가 다시 또 버텼죠. 지금 뭐 마이너스 한 50몇 왔다 갔다 하네요. M&A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M&A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M&A 할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그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M&A를 하면 소액주주한테 M&A 한 가격에 어느 정도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줍니다. 소위 말하는 매수 청구권을 그렇게 주는데 한국은요, 만약에 이제 A라는 회사가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15만 원에 대주주가 팔았어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현재 가격 현재 10만 원 정도에서 매청권이 주어져요. 15만 원이 아니고. 근데 미국은 15만 원에 M&A가 되면요, 15만 원 언저리에서 매청권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M&A를 하면 하루에도 50%씩 오르는 거고요. 한국은 M&A를 하면요, 그때 잠깐 기대감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서 올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이 제도를 빨리 한국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아직은 않아요. 제 계좌 좀 M&A 하시면 안 돼요? 계좌가 있어. 내 계좌 지금 M&A 좀 해주고. 제가 내 계좌 이 비유법은 브라디를 좀 싸게 해드릴게. 코스트나 책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네. 빵빵 터지는 거 있다고. 아 그런가요? 네네. 네,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일 살 건지를 고민하셔라. 네, 그 만약에 내일 안 살 거라면 네 팔자는 거죠? 팔아야 됩니다. 팔아라.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팔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실 난 종목을 파는 게 되게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원샷에 그거를 100% 팔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분할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매수는 분할로 하는데 우리가 손절매도 분할로 하면 돼요. 네. 아. 그러면 점점점 비중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애착도 줄고 더 나중에 얘 왜 있지 하면서 그냥 확 치게 됩니다. 근데 막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있어요 얘한테. 10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근데 팔수록 올라 얘가. 그럼 좋잖아요. 남아 있는 것들 때문에 오르니까. 먹는 거잖아요. 네. 아. 네.
떨어진 것보다 나은 거죠. 갖고 있었으면 더 오르는데.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말라고. 아, 지난 시세. 다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아, 다 있네. 네, 뭐 이렇게 장치들이 있어.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만 잘 하시면 앞으로 뭐 투자의 어떤 그런 아. 어떤 그 마인드는 네네.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좋습니다. 마지막. 네.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꼭 세우십시오. 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3% 지금 보지 마시고요.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바로 만드십시오. 지금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다 끝나고 3% 다 끝나고. 손절매 가이드라인.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빠지면 팔아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손절매 가이드라인이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손실률. 하나 만들고 기준을 네. 몇 프로? 그렇죠. 네. 몇 프로에 내가 팔 것인가. 그 다음에 매도 비중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손절매 가이드라인이 저는 이제 5, 7, 10이에요. 5% 7% 10% 네. 손실률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5%가 되면은 저는 30% 정도로 팝니다. 아. 네, 2, 30% 정도 팔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7%가 되면 거기서 또한 2, 30%를 팔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 찍으면 나머지를 다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중을 제 방향에 틀렸기 때문에 빠질수록 더 사는 게 아니고 빠질수록 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부분들을 제가 틀렸던 부분들을 포지션을 줄여놓는 거죠. 아, 그런 겁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5%, 7%, 10%가 날 때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다 괜찮게 버티고 있는데 내 것만 마이너스 5, 7, 10 나면 사실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같이 빠져. 시장이 다 같이 빠지는데 내 것도 그래서 빠져요. 뭐 예를 들면 배터리들이 다 요즘 안 좋대요. 그래서 내 마이너스 5% 됐어. 근데 과연 이걸 지금 내가 파는 게 맞나? 왜냐면 이건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설령 가이드라인 잡아놨더라도 이건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호하게 손절매 가이드라인은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자꾸 올라갈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면 손절매를 못 하는 거고요. 저는 손절매만큼은 아무런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매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이 다시 올라 그러면 제가 손절매한 가격보다 더 위에서 살 지연정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손절매를 잘해서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50% 난 것보다는 훨씬 더 손실을 막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올라가는 상상을 막 해요. 그런 상상은 상상력이 중요하다며 아까 아까 분명히 했잖아. 올라가는. 제가 말하는 상상력은 이제 기업 밸류에 대한 상상이고 그렇습니까? 가격에 대한 우리는 상상하지 않는 게 안 하는 게 좋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제 저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예를 들면 야 이제 한 달 후면은 30% 오를 거야. 이게 상상이거든요. 가격에 대한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에 대한 상상은 진짜 하면 안 되고요. 아.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갈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새로운 어떤 생태계에서 본인이 포지션을 할 것인가. 이게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네 번째는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이런 원칙도 좋은데. 솔직히 좀 따라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손이 안 나가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하락한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어쨌든 뭐 잘못된 정보로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손실률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트레이딩 좀 하신 분들한테 맞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데 하루에 갑자기 5%가 빠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이거를 계속 지분을 모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있는데. 이번에 개인 양도 차익 과세 그 회피 물량 때문에 제가 장중에 보니까 멀쩡한 기업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막 10% 빠진 것도 봤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 공감은 가는데 이거를 너무 막 5, 7 이렇게 좀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 분들에 맞춰서 개인 투자 이걸 좀 일일이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 시기열이 길다면 조금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되게 저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5% 같이 가혹한 좀 저는 그래요.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개인마다 다 그 기준은 다른 거죠. 각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워 놨는데 70에도 되는 거죠. 35. 그건 좀 그거는 아니 그게 만약에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은 저는 마이너스 10, 뭐 7%, 10%, 15%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세워놨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제가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7% 정도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반등할 때도 많았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계속 스무딩하게 우리가 이거를 틸팅해서 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와 네네네. 갖고 있는 거 이제 저 우리가 이제 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종목을 담는 어떤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컬러도 다른데 내가 마이너스 5%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니까 굉장히 기여행이 많이 발생했어. 그럼 나는 한 10%로 바꾸고 15% 바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버텨도 나는 반등을 많이 이용해서 내가 기여행을 줄였다. 나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놓고 네네네. 계속 연습을 한다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은 보통 때는 우리 염사님 말씀처럼 반등할 때가 많아요. 2호씩 빠지고. 근데 이제 작년에 팬데믹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 40%, 50%가 한 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때 버티면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만에 한 번씩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말할 때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되 근데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전체 100%로 난리라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비중 한 최소한 3, 40%라도 줄여놓으면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접근할 수 그러니까 있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가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기준은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본인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여러 경험을 네. 통해서 얻은 나의 최적의 기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타닥탁탁탁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자산운용의 우리 김타 기사님 탁튜브 잘 되고 계시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 다이어리에 얼굴 없는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끝이 얘기하시네. 내 얼굴 타고 넣어서 팔어 그러면 아닙니다. 정보는 여기 잘 나왔더라고요. 저 필요 없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다이어리 너무 예뻐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주변에 네. 많이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월에 들어가실래요? 네, 일단 월도 정해야죠.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말씀만 해도 13월 정도가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네. 해주신 유진자산운용의 김타 기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